지난 시간에 그래서 힘의 중심 머리 가슴 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눠보시기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 나는 머리 지능이 제일 지배적인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손 들어주시겠어요 머리 지능이 지배적이다 아~ 네분 가슴 지능 정서 지능이 지배적이다 아~ 예세 아~ 네분 똑같네요 그다 장형 배형 힘 힘을 행동 중심이거든요 장형은 장형이신 분 이세분아 아주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의 존재예요. 인간은 원의 존재, 완전한 존재예요 원래. 근데 머리 가슴 장으로 인성을 가지면서 이제 나뉘게 되었는데 어뭐든지 균형 잡힌 것이 제일 좋고요. 에니어그램의 기본 핵심은 다 3의 원칙이에요. 머리 가슴 장 이렇게 세 수로 나누고 근데 어, 자연의 법칙과 모든 법칙은 다 삼의 법칙이 기본 법칙이에요. 그것이 애니 r m 도형에서는 3, 6, 9를 연결하는 저쪽 현수막은 유형의 상징 색깔이에요. 1유형의 상징 색깔 은색이고 2유형은 빨간색이고 어, 제가 그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 3, 6, 9를 연결하면 삼각형 되죠. 그것이 이제 장형이 9번 3이 갔으면 6번이 머리형. 이렇게 해서 369, 머리, 가슴, 장의 균형을 말하는 거고, 모든 자연과 우주 법칙은 3의 법칙으로 가장 안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전인 교육 그러잖아요. 지덕체, 지 머리, 덕 가슴, 체 행동. 지덕체가 골고루 이루어져야지 전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체를 예체능을 많이 안 해서 그것이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사실 많이 되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덕, 너무 지혜 지덕체 중에서는 지혜 좀 너무나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균형이 잡혀야지 돼요. 지덕체로 머리 가슴 장으로 이제 균형이 잡혀야지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힘의 중심을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혹시 있나요? 가족 우리 선생님 가족이 머리 가슴 장 중에 배 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 거의 다 가슴형이에요. 네분 혹시 셋분 셋 중에 네. 셋이 다 가슴형이에요. 네. 어~ 아~ 어, 그러면 다 가슴형이시에요? 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은 이게 가족 역동이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질 수 있죠. 어, 저, 저는. 예, 가슴형에 대해서 이제 2, 3, 4 유형이 가슴형인데, 지난 시간에 가슴형 애욕이 중심이다. 애, 애욕이 중심이고, 이미지가 중요하다. 뭐 이미지가 중요하다. 여러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형인데, 장형은 지배 욕망이 제일 큰 사람들이고, 정서 중에 핵심 정서는 분노예요. 화. 그러면 언제 화나냐. 지배욕에 어긋날, 지배욕이 충족이 안될때 화나는 거예요. 장형들은. 어, 지난 시간에 아마 책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장형들은 내말잘 듣는 게 지배욕이에요. 어, 내말잘 들으면 아이나 배우자나 내말잘 들으면 화가 안 나고 내말안 들으면 어, 장형들은 열받는다 뭐,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어, 어, 그런, 어, 그래서 그 지배 욕망이 제일 큰 사람들이고 오늘 설명하는 891 유형들은 예, 분노가 지배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학기인데 어, 반장선거에 나갔는데 어, 장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어, 구유형은 이제 이 행동 방식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음출이기 때문에 별로 반장 선거에 나가질 않아요 구번들은 장형이지만 근데 이제팔 유형하고 일 유형은 반장 선거에 어, 많이 나가요 근데 지배욕은 내 뜻대로 반장이 내가 돼야 되는데 반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있을 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들이 감히 나를 떨어뜨려 그래서 장형들은 감이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감이 나를 떨어뜨려 두고 보자. 두고 보자의 뒤에는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복수의 개념이죠. 손좀 봐줘야 되겠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기인데 어, 가슴형이 반장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면 굉장히 섭섭하고. 정서 중심이야. 어머, 아, 뭐 애들이 나를 미워하나봐. 이게 이제 애욕이에요. 뭐 애들이 나를 싫어하나봐. 어, 좋아하지 않나봐. 어머, 뭐 슬퍼. 뭐, 이런 이제 감정이 드는 거죠. 어머, 어, 나는, 그런, 그런 이제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슬프고, 이런 이제 감정이 드는 거고요. 네, 머리형이 반장선거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 왜 떨어졌을까? 분석을 해야지 되죠. 아, 왜 내가 반장에 못 붙었을까? 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반장에 이제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어, 이렇게 감정에 시달린다기보다 이해가 되면 어, 조금 이해가 되면 괜찮은 스타일이죠. 머리형들은 예, 그러나 이제 이 가슴형들은 정서가 위로가 돼야 돼요. 반장이 떨어졌어도 예, 장형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들을. <laughs> 어, 감히 나를 떨어뜨리다니.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 요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의 중심을 좀 느껴보시는 거고요. 가족 구조에서도 머리가슴 장형이 어떻게 섞였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다를 거,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9유형이고요. 제 배우자가 1유형이고요. 제 딸이 8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형의 강의로는 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머리형의 육류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육류형이고 의존이에요. 육류형은 예, 어, 남자 아들이 의존형이고 예, 저 나머지 세 명은 다 장형이에요. 어, 힘을 행사하는 장형이고 행동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제 남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답답해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라고 느끼는 거고 머리형이 새 장형을 볼 때는 도대체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새 사람들이. 그래서 의아하고 엄마 아빠는 왜 저럴까? 누나는 왜 저렇게 말을 막 할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가정의 역동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가슴형이 없어요. 그래서 예, 며느리나 사위는 예, 반드시 가슴형이 들어와서 예, 균형을 맞춰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힘의 중심이에요 어, 힘의 중심 머리 가슴장 그래서 오늘은 예, 구체적으로 예, 팔형에 대해서 하는데 예, 본능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본능으로 가장 이제 장형들은 이제 본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형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니까 본능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가슴형은 이제 정서 중심이니까 또 본능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 장형은 가장 본능으로 이제 행동을 본능 중 본능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어, 자기가 이제 일 중심이에요. 현재, 현재예요. 현재 장영은 현재예요. 네, 가슴형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매어 있고요. 머리형은 미래 지향적이다. 이제 시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요런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고전적 방법은 8번부터 해요. 고전적인 방법은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순, 다른 유형부터 먼저 하시는 분 강사들이 있는데. 원래 고전적 방법은 8, 9, 1, 2, 3, 4, 5, 6, 7이 이제 순서예요. 왜냐하면, 은 이제 제일 센 사람들이 장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든가, 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에니어그램의 특징은 다른 모든 성격과 다른 특징은 집착이라든가, 어, 부정적 개념의 사례와 이야기를 해요. 제일 핵심 단어가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매여 있는 거 말하는 거야 내가 매여 있는 거 그~ 런데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가슴형을 먼저 하면 상처를 받아요 네, 머리형을 먼저 하면 어~ 너무나 의아하고 좀 음~ 뜨악하다 그럴까 뭐~ 예를 들면 어~ 그래서 어~ 그다음에 안와안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장형들이 제일 어~ 힘이 있고 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어~ 그래서 어쩔 어쩌라, 어쩌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번호의 순서는 8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은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 저기 보면 이제 도전자라고 이제 나와져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그그 다음에 요 하나 그 다음 PPT가 어느 유형이나 자아 이미지를 설명해요. 자아 이미지.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실래요? 나는 네. 어, 이게 팔류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자아 이미지예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팔류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어, 주관적인 자기 인식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팔류형들은 음, 강하다, 나는 할수 있다, 어, 맞설 수 있다, 정의롭다, 이런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 이미지 자체로 보면, 이 사람들 좀 어떠죠? 애들로 치면 자존감이 좀 높을까요? 약할까요? 예, 네, 이 자아 이미지로 보면 자존감이 높겠죠. 그리고 자신감이 어떨까요? 예, 네, 충만해요. 그래서 충만하다 못해 근자감이 넘쳐요. 근거도 없는 자신감에막 넘쳐요. 어. 그리고 나는 맞선다 이런 거는 이제 대결한다라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 제가 참 그때 초창기 에 공부할 때그 들은 사례인데 1학년 선생님이 오셨어요.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여기 여기 좁은데 가 아, 애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탁 부닥치면은 1학년 아이가 착 반사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대결하는 방어를 탁 덤벼봐 뭐 이런 걸로 그러면서 아. 저런 게 나는 맞선다라는 자아 이미지가 무의식적 행동 기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 딸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저는 핸 건데, 얘는 좀 싸우자고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 자아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래서 저 자아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3 시간 동안 이제 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아 이미지는. 어 팔류형들이 삶의 어떤 뭐 자동차 핸들 같은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보통 팔류형들은 저런 자기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미 이 자아 이미지로만도 설명을 하나만 하면 어 저희 딸 같은 근자감이 넘치죠. 어, 난할수 있다. 그래서 자기 사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딸 같은 경우에.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애들이 유형이 뭘까 되게 엄마, 아빠들은 궁금해 하시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보시면 아이들의 유형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 알수 있어요. 어, 사실은.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이런 근자감 넘치는 게 뭐냐면 이제 재수하기로 했는데, 재수,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하기로 했는데 천, 그, 제조하기로 하자마자, 엄마 나 자루 하나 주세요. <laughs> 자루. 그래서 지금은 자루를 쓰지 않잖아요. 쌀도 다 20kg, 10kg 사면. 근데, 그러니까 조금 여성성이 여성들의 팔용은좀 여성, 우리가 말하는 여성성이 풍부하다. 요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죠. 이제 자루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가슴형 같으면 자루 말고 뭐 예쁜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찾았겠죠. 근데 자료를 달려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책이랑 뭐 도서, 그, 저기, 참고서랑 다 넣고 어 절로 들어가서 재수 1년을 뭐 10달인지 9, 8달인지 하고 나오겠다. 자료를 달 했어요. 첫마디가. 그런 것들이 이 자아 이미지를 반영하는 거야. 어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laughs> 뭐 학원도 필요 없고, 가외도 필요 없는 거야. 학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자감, 근거도 없는 자신감 충만해서 자녀 양육에서는 얘네들이 차근차근 열심히 열심히 충실하게 노력하는 게 부족해요 어, 제 딸을 보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뭐 좋은 대학교 갔어 벌써 <laughs> 나는 갈수 있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못,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 그런 근자감이 이렇게 매일매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차근차근 고게 좀 부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습지도도 각 유형의 아이들마다 좀 다르게 할수 있죠. 이런 것에서 자아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자신감이 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요. 도전적이고 대담해요. 근심 걱정 별로 없고 할수 있다. 그 추진력, 통솔력. 예, 네,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이제 현실 판단 능력이 빠르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반장 선거 하기 전에 팔류형들은 아이들을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아저 친구, 제가 나보다 힘이 세구나, 어, 쟤는 뭐 나하고 좀 결을 뭐 만하다, 뭐좀뭐 어, 뭐 잽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현실 그런 파악, 동물적 감각의 이런 거는 힘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팔류형의 집착이 힘 강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호동이가 팔류형인데 이런 현실 파악 능력과 그 감이 빠른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의 그런 게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메타기를 안 봐도 이 바람이 지나가는 그 바람의 그 속도라든가 느낌 바람을 맞여 보면 몸으로 그 바람을 맞아 보면 몇 킬로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정확히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어 저도 어 제가 체중계를 안 올라가봐도 제 몸무게를 정확히 알아요. <laughs> 제 몸에 대한 느낌으로 정확히 어, 0.5 차이까지 저는 정확히 알아요. 이제 그런 이제 동물의 감각이 장형을위해서 청각과 후각이 발달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 그 동물적 감각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현실 파악 능력 그 감이 빨라요 그런 거로. 예, 부정적 영역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공격적이고 이제 지배하려 하고 이제 그런 저런 거고 둔감하다는 거는 이제 어제도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 음. 이제 둔감하다 이게 이제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게 직접적이고 이렇게 그 장형은 어 장형은 이제 투박하고 단도직입적이다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 어, 소화기관과 이제 제가 아, 아, 책을 이제 이 책은 제가 썼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어, 장형의 의식 기관은 먹으면 소화소화소화기관을 통해서 학문에 이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장형들은 단도직입적이고 어왜왜 왜 자기네 욱해가지고 욱해놓고 뒤끝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어, 소화소화해서 항문에 이른다 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욱해놓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자기네는 뭐 뒷끝 없어서 괜찮아 막 이래. 근데 그때 이제 가슴형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어, 상처를 또 어, 받는 거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둔감하다라는 게 그런 이제 언어 패턴 이제 뭐 저희 딸 고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생에서 저희 아들이 그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오면은 초등학생이니까 와 갖고 게임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와 가지고 걔는 그 학교 수업 후에 하는 거죠. 있 방과 후 수업. 이딴 거 쓸데없어서 안 했어요, 제 딸은. 그냥 선생님한테도 안 한다고 그래 갖고 맨날 4시 막 이렇게 하면 집에 와 가지고 동생한테 야, 비켜 누나 컴퓨터 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딱 언어 표현이 야 비켜 누나 컴퓨터 하게 숙제 하게 이렇게 예, 그런 그런 식이었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의존인데 대항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 느낌을 알아차리셔야 돼. 애니그램에 어 맨형이다, 맨년이다 이런 것들은 어 그렇게 느낌을 잘 어, 알아차리는 그런 감각을 이제 어, 저희들이 키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느낌, 마음에 대한 느낌.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대항을 못해 이제 의존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은 누나를 다 이겨먹는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 (185예요) 키가 (185에) 와 완전 체격도 좋고 그런데 그 누나를 못 이겨먹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외형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거는 유형적인 성격적인 거지 남동생이라 그래서 누나를 다 이겨먹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 나와 있으면 문자가 이제 어렸을 때막와 있어요. 어, 나 게임 한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누나가 비키라 그래서 나 일어났어 엄마 막 이러고 문자가 막와 있어요. 그걸 누나한테 대항을 못하고 이제 저한테 그러,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제 누나하고의 역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누나를 이제 둔감하고 공격적이고 저런 이제 언어 패턴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제 어떻게 나도 어 알아차리 안 알아차려야 바꾸지 알아차리지 않으면못 바꾸는 거예요. 네, 어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나내 거를 어, 그리고 나아가서 내거 알아차려야 자녀들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예, 요런, 이제, 부정적 영역.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이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거, 타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것을,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집착이, 이제, 강함이에요. 제일 큰 집착이 강함이고, 여기서, 이제, 집착은, 팔류형은 강함 및 집착이다. 이제, 요런 것들은 중요해요. 그러면 아홉 가지 유형이 이 집착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아까 자아 이미지도 다 다르고 여기서 나오는 유형에 대한 패턴의 설명이 다 달라 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팔 유형이 강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자아 이미지도 다 강한 거잖아요 어~ 강하지 않은 거는 다 화나는 거죠. 이것들이 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동물은 이제 호랑이에요. 긍정적일 때 상징 동물이 팔류형은 이제 호랑이고요. 색깔은 이제 저기 까만색, 하얀색이에요. 상징 색깔 자체가 팔류형이 그래서 제가 까만색으로 해 놓은 거고 어 이제 다좀 아까 대결한다는 데 적대적이고 이제 사람들을 통제해야지 되고 공격적이고 이제 모험 정신이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겁을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저희 나라에는 국제 애니어 협회 지부 한국 애니어 협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소속 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는 데가 거기고 이제 몇개의 협회가 있는데 국제와 연결된 데는 이제 저가 있는 데인데. 지금 이제 회장님 같은 분이 이제 팔유형이거든요 근데 그 30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에 가입하고 오실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말씀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할때 이제 요번에 10주년에 협회가 만들어진 그래서 행사 이제 행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해야 될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저희 딸도 보면은 자기가 할수 있다라는 근자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두려워한다라든가 걱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덜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laughs> 근데 이제 통제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데요. 통제할 때 그게 지배욕이야. 그럴 때 이제 내가 만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팔류형들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어야지 월급을 받는 사람을 하면 되게 힘들어 해요. 내가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내가 월급을 팍팍 주고, 선심 쓰고 막 많이 주고, 예를 들면 많이 주면서 좀 허풍도 떨고, 허세도 부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내가 월급을 받아 쓰는 사람에서는 좀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사장님, 김 사장님 그러면 다 뒤돌아보는, <laughs> 조그만 거라도 자기가 이제 사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음, 제가 이제 근래 상담하면서, 어, 30대 후반의 이제 여성인데, 미혼인데, 음, 이제 사업을 이제 차리기 전에 자 이제 상담을 왔어요. 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제 복잡하니까 상담 왔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 거가 이 통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월급을 받을 때마다 비참해서 자기는 비참하다 내가 이거를 이, 이 잘난 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많이 아팠대 아프대요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아팠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정말로 자기 욕, 욕구가 어, 해결되지 않고,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슨 지배욕이 있고, 내가, 어, 지배욕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이제 어린, 어린 사람이죠, 말하자면. 30대 후반이니까. 근데 자기는 왜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그런 속성 자체가 있는 거, 이런 거나 처음 알았다. 어, 그러면서 오, 나는 이런 그 통제, 지배욕, 이런 욕망, 자기가 무식에 이렇게 많이 오래된 그런 큰 욕망, 그런 것이 있는지를 인정을 하면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 이런 거 몰랐는데, 월급을 계속 받을 때마다 자기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이론으로 말하면 쉬울 것 같지만 자기 거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형들은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감히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와 징벌을 에 대한 유혹과 함정인데요. 내가 이제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집착이 강함, 그러니까 반장성과 붙으면은 자기의 강함이 충족이 된 거니까 이루어진 거고, 반장성과 떨어졌으면은 충족이 안된 거잖아요. 그런 이제 지배욕이나 통제욕이나 이런 것이 충족이 안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유혹과 함정에 빠져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복수와 징벌이, 아, 이것들이 감히 이런 이제 패턴으로 무의식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과 함정은 그냥 쉽게 함정 파잖아요. 전쟁터에서 함정 파잖아요. 어, 빠지라고 파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게이 함정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전쟁터에서 함정 파면은 빠지라고 이렇게 나뭇잎도 막덮어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쑥 빠져.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빠진 걸 알아도 그 다음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함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 어, 8번 들은 그 자기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복수하는 거다. 응징하는 거가 8유형들의 어, 이제 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자를 내가 응징한, 내가. 내가가 중요해. 8번 들은 내가가 중요해요. 예. 네. 자신에게 도전하면 좀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8번 들은요, 많은 8번 들은 그 시부모님들이나 친정부모님들이 돈으로 이 강함을 행사하는 집이 많아요. 돈. 그리고 8번 들은 유난히 돈과 권력을 좋아해. 왜냐하면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핵심은 팔류형의 핵심은 내가 손을 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어, 근원적인 선의의 그런 정의가 아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애들 같은 경우 어기장 놓는 거요. 어기장 놓는 거. 어. 그 <laughs> 제 이제 딸이 8번이다 보니까 딸 얘기 많이 하는데 고3 때도 이제 어 갔다 오면은 그 영화 그 CSI 그런 이제 영화 외국 그런 수사극 막 이런 거막 맨날 보고 있고 그러면 아빠가 인류형은 완벽주의자거든요. 이제 얼마나 답 얼마나 화가 나요. 인류형 아빠가 그러면 그만 좀 봐라 그러면은 아나 그만 볼라 그랬는데 아빠가 그만 보라 그래서 두편더볼 거야. 막 이렇게 대드는 거, 응, 어깃장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들 차원에서의 복수예요. 그까 그러니까 다시 잔소리하지 말아라 소리죠. 다시 잔소리.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알아서, 알아서 한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알아서 한 개도 안 하면서 맨날 알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하면은 이제 어깃장 놓는 거 이런 거다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회피는요 개개팔 유형이 제일 피하는 기제가 약한 상태에 놓이는 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럼 반장선거에 떨어진 게 약한 상태예요 예팔 네, 유형은 유난히 정치나 권력 돈에 관심이 많아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음 근데 어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지면 이거는 약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형보다는 굉장히 더 치명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내 집착이 집착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치를 둔 거예요. 핵심적 자기 가치예요. 나는 강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가 가장 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피하고 싶은 기제가 약한 상태, 약함이에요. 근, 그러니까 내 사전에는 떨어지거나 어, 사업에서 망하거나 어, 망하거나 뭐이 사람이 강함에. 어, 강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거를 강함이라고 놓았다면, 내가 막 성적이 떨어지는 건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강함을 어느 것에 놓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돈으로, 뭐너 이러면 용돈 안 줘? 당신 이러면 생활비 안 줘? 막 이런 거, 돈으로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약함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 의존적인 거, 막 질질 짜는 거. 그래서 이 8번이나 장형들은 징징거리는 것 굉장히 싫어해요. 징징거리면 일단 화나. <laughs>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징징거리면 일단 좀 화나는 그런 것도 볼수 있는데 특히 8번들은 의존하는 거 나약한 모습을 가족들이 보이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회피 기제는 팔 유형이 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피하는 기제가 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는 팔 유형이 공통적으로 방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기제가 부정 부인이다 그 소리예요. 부정 아니야 하는 인정하지 않는 거가 유감스럽게 방어 기제예요. 나는 이 정말 팔 유형을 설명할 때마다 이게 너무 유감스러워요. 이 방어하는 기제가 유형마다 다 다른데 아니야 이것만 아니어도 팔용을 굉장히 성숙화할 수 있고 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진 게 많은 그 자원을 긍정적으로 쓸수 있는데 아 이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약한 상태에 놓였을 때 인정하지 않고 부정 아니야 하는 게이 사람들을 방어하는 기제예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기제가 방어 기재니까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을 많이 많이 할수록 방어 기재는 어 세지겠죠. 어, 그게 굉장히 함정이야. 이 팔룡 할 때마다 어, 아쉬운 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소리 질르면서 심하면 폭력으로 상황을 제압한다 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근데 약함을 제일 피하잖아 팔룡이. 어, 내가 어, 미안해 이거를 인정하면 내가 약한 상태에 놓이는 건데 회피 기재가 약한, 약함, 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상태에 놓이게 내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방어 기재는 내가 약한 상태를 인정할 수 없는 게, 부정하는 게 방어 기재니까, 내 잘못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제압을 하는, 말을 더 세게 했다가, 말에 더 폭력, 폭언했다가, 그리고 그만해야 하면 좀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8륜하고 같이. 뭐가 붙으면 왜냐하면 방어 기제가 부정 아니하기 때문에 잘못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를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만해 하는데 자꾸만 하잖아요. 그러면 방어가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폭력까지 나오면서 제압할 수 있다. 어, 점점 세지니까 그거를 꼭 알아차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판류형들은 부부 싸움하는 좀 지혜롭게 일단 그만해 하면 좀 그만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후퇴했다가 후퇴했다 나중에 해야지 그만하라니까 막 했는데 계속해 그러면은 이제 방어기 제가 점점 세지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될 그런 이제 언행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근원적으로 시달리는 이제 격정인데요. 어 예를들면 그 이제 과도한 욕망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 욕망이 과도해 너무나. 어. 음. 뭐 강사들도 팔류형들은 뭐 동서남부 강의를 하러 다닌다라든가. 뭐 하루에 막몇타몇 몇 군데씩 막 강의한다라든가. 발이 너무 넓어. 그런 마당발처럼 막 넓고 막. 어, 그래서 이제 팔류형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러 가면. 영업 사원 차죠 영업 사원이시죠 막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활동량이 많고 좀 과도한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배욕과 통제 이런 것이 돼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 범주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욕망을 가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런 이제 파렴치함은 왜 나오냐면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어 약한 상태를 피하고 내가 이제 뭐 반장에 떨어졌어 아이가 그러면 이것들이 어, 두고 보자 이제 아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방어기제가 이제 유혹과 함정이 복수하는 거야 이것들이 두고 보자 너네들을 내가 언제 혼내주지 이제 아이 같아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어, 그리고는 그다음 방어기제가 어, 부정 부인이니까 내가 반장에 떨어진 거로 하,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게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어, 치는 거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옛날 이제 주부들 한3 0명 있는 그룹에 있었어요. 시합도 나가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서 이제 팔류형이 회장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제 제가 회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회장을 하는데 팔류형이 그전 회장이 누구를 총무를 시키라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저는 또, 제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총무를 시키라는 말을 안 듣고 제가 제 가치관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총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전 회장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렴 치함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감히 내말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방어, 나를 보호하고, 뭐, 복수하고, 이제 응징하고, 막 이런 거면서 파렴치함 기재까지 어떻게 나왔냐면, 이치임식 한 날, 회장 이치임식 하는 날, 자기 말잘 듣고, 자기랑 친한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학교 왕따도 똑같아요. 이 언니 말을 안 들으면, 테니스 치러 여기 회에 왔을 때, 불편해 여러 가지로 그니까 러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줌마들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또는 잘 듣도록 분위기가 제압을 하는 분위기가 돼서 형성을 해 놓고 막 이래서 어쨌든 그 이치 음식날 다 데리고 어~ 스키장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어~ 그래서 반이 다 글로 가버렸어요. 그런 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이에요 제가 그때 참 놀랜 거는 아 이게 애들 애들도 왕따가 팔류 형이 예를 들면 왕따를 시켰다 그러지만 얘네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시킨 거 없어 그냥 고개 한번 끄떡한 거야 그러면 이 아래 애들이 왕따를 끄떡한 죄를 쳐다본 아이를 왕따를 다 시켜주면서 이팔류 형하고 연합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너 제네랑 놀지마, 뭐뭐 이런 식으로 어 가슴형 같으면 좀 징징거리면 너 제네랑 놀지마, 놀면 가만 안 나도 뭐 얘를 뭐 놀면은 안돼 막 이런 제스처를 쓰지만 팔류형은 사실은 그냥 고개 한번 끄떡하면 딱제 쳐다보고 끄떡하면 아 제랑 놀지 말라는 거구나 아래 애들이 말하자면 아래 것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줘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하거나 구체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체벌 같은 거할 때가 있잖아요. 하면 얘는 사실 해 행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애들이 오히려 낚여가지고 쟤랑 놀지만 놀면 안 돼요. 근데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끄떡했는지 모르면서 알아서 기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제가 상담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서 행사 때마다 저기 참여를 못하게 다른 데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 그리고 또거길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파렴치한 행동. 이런 것이 이제 복수, 응징 연결이 돼서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슴형이든 머리형이든 뭐 힘이 좀 미약하든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왔을 때그말안 듣고 안 쫓아가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불편한 거지. 나는 뭐 그냥 이래도 저래도 좋은 사람이니까 분위기가 자기가 계속 테니스를 치려면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냐, 이제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그런 행동 패턴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단체라든가,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알아차리는 거가 굉장히 자원이 많죠. 뭐 이렇게 1대1로 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상징 동물이고요. 커불소인데커불소는 사실 멀리 는게안 보여요. 얘가 눈이 가까이 있는 걸보여주데 동물적 감각으로 내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요, 그걸. 그래서 저불로 그냥 받아버려요. 막 공격해, 무자비하게. 그런 이제 공격성을, 어, 그 저런 게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룡이 이제 어, 자기한테 엉긴다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팔룡 사참이지 아까 설명한, 무자비하게 공격해 버리는 거, 이제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는 우리가 좋은 긍정적 이미지 생명 뭐힘그 뭐. 다음에 저 보호 보호해 주잖아요 호랑이가 배부르면 쬐끄만 동물 안 건드려요 배부르면 굉장히 보호해 주고요 팔 유형의 아주 중요한 설명 중에 보호 보호해 주는 이제 그저 마음이 있어요 그뭐 자기 영역에 있는 호랑이나 동물은 자기 영역에 있는 음, 내, 내 영역을 침범하면 저 코뿔소가 받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역 안에 있는 동물은 보호해. 내 영역 안에 있는 가족은 보호하고 이제 그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팔류형이었는데요. 어, 자기 그 조교를 옆방 교수님이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자기 방에 있는 내 조교를. 그래가지고 내 조교를 건드려 <laughs> 옆방 교수님이니까 야단 한번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조 내 조교를 건드려 그러면서 그때 표현이 뭐라 하셨냐면은 내 새끼를 건드려 그러면서 <laughs> 내 새끼를 건드려 감히 막 이러면서 막막 완전 화나셔가지고 그 방에 가셔가지고 그 교수님까지 박살낸 적이 있어요. <laughs> 그방조교들은 <조교도는> 물론이고 <laughs> 교수님까지 박살낸 적. 근데 당신은 자기 그 조교들 엄청 맨날 <laughs>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을 하셨다고 내 새끼 건드렸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본적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자기식 고는 보호예요. 그런... <목소리>